절대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 클럽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장 상승 출발한 이후에 현재는 딱 강보합에 걸터 앉아 있습니다. 그나마 있던 탄력이 좀 떨어지면서 개장한 지 이제 45분 지난 이 상태에서 양대지수 강보합 번역인데요. 오늘장 한마디 어떻게 주시겠어요? 중요기업 삼성 SDI, SK 하이닉스, 카카오그룹 이렇게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우리나라 증시 가운데서 중요한 기업을 세 분야로 압축을 해주셨습니다. 배터리 반도체 플랫폼인데요. 삼성 SDI, SK 하이닉스, 카카오 그룹. 왜 이들이 중요할까요? 지금 현재 중요 변수로 볼수 있는 기업이라고 저는 판단을 좀 합니다. 지금 주식시장에서 꾸준히 좀 제가 제시해드리고 있는 전략은 박스권 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락 구간에 현금 관리하고 비중 관리를 반드시 저는 병행해야 되는 자리다. 우리가 한 2,500선 이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특히 여러분들한테 좀 고점에 있는 주식들 호재에 좀 따라가지 말고 그리고 저점이 이탈했던 주식이라 하더라도 지금 추세 하락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얼마의 가격까지는 좀 버텨보셔라 이런 말씀 좀 드리면서 왔었잖아요. 결국 같은 돈으로 수량을 늘리고 싶은 거죠. 지수가 왔다 갔다 하더라도 좀 밑에서 좀 사서 위에서 좀 팔고. 근데 이런 거는 지수가 결과가 나온 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지만 이거를 실전에서 하는 거는 또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현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어디에 둘 것이냐, 이거 보면 전세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가 이제 배터리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반도체고, 세 번째가 바이오 제약인이죠. 근데 왜 오늘 카카오그룹을 말씀을 좀 드리냐면, 이게 가격으로 판단을 하느냐, 상황으로 판단을 하느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사고력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2,445 정도 되면, 지수로 치면, 얼마 정도의 시총으로 우리가 판단을 좀할수 있는 거냐면,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2,445는 얼마 정도 되는 거냐면은 한 1,920조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에서 1,920조 정도 평가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요거는 우리가 한 2,500에서 한 절반 정도 하락을 한 거고요. 2,400에서 한 절반 정도 올라간 한 중간 정도 되는 지점이잖아요. 그러면 요 박스권의 범위를 지금 다가서려면 얼마 정도의 시총이 움직여야 되냐면 약 50조 정도의 시총이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보면 50조 정도. 그러니까 1,920조에서 50조 시총이 붙으면 1,970조 정도 되잖아요. 이거 지수로 환산하게 되면 한2,500 언저리가 되고요. 그리고 1,920조에서 50조 정도로 빼게 되면 한 1,870조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한 2,390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시총 50조가 붙으면 여기서 코스피 지수 시총 50조가 증가를 하게 되면 2,500으로 다시 가는 거고 시총 50조가 빠져버리게 되게 되면은 2,400대가 아닌 조금 나래요. 2,390조 정도 붙는 거죠. 여기에 만약에 120조 정도 붙는다 하면은 아래 위로 해가지고 이제 2,600선과 2,300선이 열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시총을 누가 주도해서 만들 거냐를 보니까 지금 현재 구간에서 삼성전자, 그러니까 반도체 가운데서 삼성전자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 하이닉스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삼성전자가 2,200대는 더 중요했어요. 근데 지금은 삼성전자도 중요한데 하이닉스가 더 중요합니다. 2,200대는 삼성전자가 더 중요했는데 지금은 하이닉스가 2,200대가 더 중요하다고요. 왜 그러냐면 바텀을 형성할 때는 삼성전자가 더 중요했지만 지금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둘을 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적자 걱정은 없어요. 적자 걱정은 없어요. 지금 보면 올해 1분기 실적도 그렇고 2분기 실적도 그렇고 3분기 실적도 보면 적자 걱정은 없어요. 이익의 폭이 급감하는 거지. 그죠? 적자는 누가 걱정이 되냐면은 하이닉스가 걱정이 되죠. 1분기도 적자고 2분기도 적자가 되고. 그죠? 그러면은
걱정거리는 지금 더 누가 많은 상황인 거냐면 2400대 요 중간에서 누가 걱정거리가 더 많은 거냐면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더 걱정거리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예. 네, 그러면 하이닉스가 걱정거리가 더 많기 때문에 걱정거리가 더 많은 주식이 무너진다는 얘기는 돈을 제일 먼저 뺀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걱정거리가 많은 주식이 자금을 늦게 뺀다는 얘기는 박스권에 대한 더 견조하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종합주가지수가 이 박스권을 보이는 기간 동안에 SK 하이닉스가 걱정거리가 가득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식이 전고점을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걱정이건 말건 간에 아, 싼 게 먼저다. 싼 게 비지떡이다라고 생각하는 메이스가 더 붙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이닉스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냐면 제가 이전에는 하이닉스를 여러분들에게 8만 5천 원을 싼 가격의 기준으로 제시를 했었었고 그리고 나서 9만 2천 원은 꼬리가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많은 이유 갖다 드지 않고 치킨 게임 끝났을 때 밸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죠? 그게 지금 시간이 지나서 한 3개월이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9개월 고생할 거 이제 6개월 고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줄어드니까 걱정거리가 줄어든 거 아닙니까? 걱정거리가 줄어든 게 밸류가 업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현재 이 8만 5천 원이라는 가격은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한테 한 8만 8, 9천 원 정도 될 거다. 이번 자리에서 당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걱정이 있어도 치킨 게임 전의 밸류는 허용치 않겠다라고 하이닉스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고 그러면 방어는 확실히 해주겠다라고 의지를 표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 걱정거리가 많은 주식. 너 미혼우리 새끼 계속 될 거야? 100조 돼야지. 100조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하이닉스가 자금을 끌어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전체 거래대금이 늘어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하이닉스가 전고점을 돌파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번 시장은 2400대에서 2500대 기간 동안은 반도체에 대한 목표치가 전반적으로 다 높아진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가지고 계신 IT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목표치를 다 레벨업 시켜야 되는 것이죠. 이런 관점으로 하이닉스를 바라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하이닉스와 관련돼서 참 오랜 기간 동안 삼성전자와 관련돼서 많이 이야기를 좀 해드렸는데 이걸 가지고서 뭐 소부장이나 삼성전자와 관련된 전략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관점에서 일단 하이닉스를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배터리 가운데서는 원래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이야기를 해야 되죠. LG 에너지 솔루션은 2400대 중요했던 기업인 거예요. 2200대는 반도체 가운데에서는 삼성전자하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였다면 2400대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올라가야 나머지 주식들이 자금이 끌어올 거 아닙니까? 이건 이치거든요. 세상의 이치. 세상의 이치예요. LMS가 가격을 올리면 구찌나 루비돈 가격 올라가요. 근데 구찌나 루비돈이 가격을 낮춘다고 해서 LMS가 가격을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이치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2400대에 LMS 가격을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샤넬이나 루비통 애들이 따라온 거죠. 근데 지금 같은 구간을 보면 너무 많이 올린 거예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2024년도 익스펙트까지 다 갖다 쓰니까.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은 기간 조정을 좀 갖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럼 이랬을 때 나머지 업체들이 그 다음 역할을 좀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삼성 SDI. 그러면 나도 박스권을 유지를 해줄게. 네가 박스권을 유지해준다면. 근데 만약에 내가 이탈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다른 쪽에서 자금을 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삼성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 그 다음에 포스코 케미칼이 이끌어왔던 시장은 9월 달에서 11월 달에 화려했었던 거고 이번 구간은 얘네들이 쉴 때 오히려 LNF나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주도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얘네들은 9월에서 11월 달 주도했던 애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번갈아 가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간이 무너지면 되겠어요? 안 무너지지? 그러니까 삼성 SDI가 박스권에 대한 의지 표명을 해줘야 된다. 근데 지금 보면 거래량이 전혀 증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추세로 가기보다는 반도체 주식도 그냥 3등분 해버리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그냥 밴드 매매 해야 되겠구나 라는 역할을 좀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2200대에서 2500대까지 가는 기간 동안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이 전혀 시장에 기여한 바가 없어요. 얘네들 그냥 자금을 빼는 걸 제한시켰을 뿐이에요. 오늘 조금 유한양의 반등을 하지만 거래대금이 크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바이오제약은 그냥 방치해버린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 역할을 대신해줘야 되는 기업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최근 들어서 NC소프트나 위메이드나 이런 주식들이 개별제로 나오면서 뭐 위믹스 재상장시킨다는 얘기, 아마존 게임,
기업들하고 같이 퍼블리싱 한다는 내용, 이런 걸 올라가잖아요. 근데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얘네들만의 힘으로는 부족하다. 그룹이 움직여야 된다. 카카오가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 정도가 되냐면은 27조 정도 돼요. 28조가 살짝 안 되네요. 카카오가. 카카오 게임즈가 시총이 얼마 되냐면 4조 정도 됩니다. 카카오 페이가 얼마 정도 되냐면 한 8조 2천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 뱅크 같은 경우가 12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합치면 50조 정도 내외 정도의 기업이 되는 겁니다. 카카오가 보통 연동되니까. 그럼 50조 기업이면 배터리의 빈자리, 삼바의 빈자리, 그 다음에 하이닉스의 빈자리를 견줄 수 있는 정도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현재 시장 구도가 현재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2400대에서 2500대 움직이는데, 요거를 2600과 2300으로 확장을 시키고, 요 구간 내에서 종목 등락이 움직였었을 때, 만약에 카카오 그룹주가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게임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네이버나 이런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 좀 더 가져가시고, 만약에 카카오 그룹주가 움직이지 않으면, 삼성 SDI나 하이닉스에도 받쳐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둘 중에 버텨주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현금 쓰면 되겠어요? 쓰면 안 되겠지. 더 싸게 살 수 있는 자리를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포지션을 일단 하나 가져놓으시고, 그리고 만약에 하이닉스가 전고점을 돌파를 하게 되면 삼성전자나 반도체 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 이번 구간이 그냥 반도체 쪽에 쏠림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매도를 제일 마지막에 하셔라. 수익을 조금 더 가져가시고. 이런 식으로 전략을 상황별로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 가격이 궁금했거든요. 그러면은 전고점 돌파를 했을 때는 얼마까지 갈 수 있을까요? 제가 계속 제시하고 있었던 자리는 9만 7천 원대하고 10만 원대 초반 정도로 그동안 계속 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아직은 전고점 돌파 여부 좀 지켜보고요. 이 지지력은 8만 8천 원에서 8만 9천 원으로 올라섰습니다. SK하이닉스, 삼성 SDI, 카카오 지금 시장의 중요 변수로 분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제시해 주시는 여러 가지 팩트들, 팩터들 가지고 어떻게 조합해서 전략을 세울지가 사실 딱 팩터만 들으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조합까지 설명을 좀 들어야 더 이해가 되시죠? 김정수 전문가, 현재 2445선에서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1920조 원을 기록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50조 원 사이에서 일단 움직일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390에서 2500선이죠. 그리고 그 선이 더 넓혀졌을 때는 더 많은 자금이 빠지거나 들어왔을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 SDI, SK하이닉스, 카카오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움직일지 그 대화를 또 엿들을 수 있는 시간, 절대절약 시간, 다음 시간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오전장 잘 보내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